외장 하드를 정리하다 보니까 플래시 폴더가 있고 거기에 이제 문법 폴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클릭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원 플레이어, 투 플레이어, 원 플레이어, 원 플레이어를 해볼까요? 이름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셜로 썼고요.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이 뭐냐, 더 스튜던츠, 고르는 거네요. 더 스튜던츠, 톱 바이터, 이겠죠? 맞았다. 여기서 3 포인트 라인에서 어디서든 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슛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게? 아이고 놓쳤네요. 다음 어떤 문장이 액티브 폼 능동태일까요? be, pp by 속 수동형이죠. be 맞췄습니다. 자, 3점 슛 5짜리를 하고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뭘까요? 이게 가로막는 거죠? 엣. 요. 얍. 네. 3점 얻었습니다. 이게 어떤 문장이 능동태인가? 게이브 비거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뭐고? 근데 이런 게임은 애들이 더 잘합니다, 여기. 가로 슛. 아이고 놓쳤네요. 이런 식으로 10번의 게임인 하는 게임이 있네요. 근데 이게 지금 플래시거든요. 플래시인데 얼마 전부터 플래시가 사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플래시 재생하는 방법이 없겠나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플래시 재생 그랬더니 2021년 이후 SWF 플래시 파일 재생한 두 가지 방법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눌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는 이건 맥에 관련된 거고 어도비 사이트의 플래시 플레이어 프로젝터 컨텐트 디버거 요거는 요것이 어도비사에서 대체 프로그램으로 제공을 하네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윈도우용, 맥용, 리눅스용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제건 윈도우니까 맨 위에 거를 그냥 이렇게 클릭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이 실행 프로그램이 내려받아집니다. 이게 이제 다운로드 폴더에 있겠죠. 다운로드 폴더에 있을 텐데 요거를 가보겠습니다. 다운로드 요 실행 프로그램이 벌써 세 번이나 잡아서 요것이 다운로드 폴더 아니고 요거를 이제 바탕화면에다가 갖다 놔 봤습니다. 복사해서 그 바탕화면에 갖다가 이렇게 놓고 그거를 바탕화면에 있던 거를 요 밑에 실행 단추에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때 전설적인 오래된 프로그램이죠, 이거. 이것도 이제 오래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몰래 이렇게 내려받았던 하반 애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겁니다. 요거를 요런 프로그램이 내려받아지더라고요. 화면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EXE 플래시 플레이어. 근데 어도비가 제공하고 있는 거라서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밑에다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여기 이제 플래시 폴더를 제가 조금 아까 만들어놨는데 플래시 단어 게임 이렇게 있고 또그 다음에는 이제 단어 게임보다는 선생님 더 아쉬운 거는 이제 문법이 되겠죠. 플래시 문법 게임 플래시 중에서 문법을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모아온 2019년도 것도 있고, 오래된 거는 뭐 2006년도도 이렇게 된게 있습니다. 한글로 된 것도 있고, 영어 사이트로 된 것도 있고. 근데 지금 선생님들께서 이걸 클릭하시면 되질 않을 거예요. 예, 되질 않고, 뭐 코덱을 찾아라 뭐 이런 뭐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요거를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연결 프로그램을 찾는데, 지금 선생님들은 아마 파플레이어로 많이 파플레이어로 돼 있거나 구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행이 되지 않죠. 지금 그 플래시를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크롬에서도. 그래서 여기서 다른 앱을 선택한다. 아마 여기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추가 앱을 눌러서 쭉 하다 보면 요거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이게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기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안 나와 있을 때는 추가 다이 PC에서 다른 앱을 찾아라. 다른 앱을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바탕 화면에 여기다 놔뒀으니까 요거를 클릭하면 이제 모양이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모양이 요 F자하고 얘 종전 플래시하고 좀 모양이 다르죠? 이 상태에서 이제 클릭하면 선생님들께서 아실 수 있겠습니다. 요 플래시 한 학생, 두 학생, 또 교실에서 뭐두 학생으로 해도 되겠죠? 예, 그래서 두 학생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개인전으로 해서 해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형태네요. Which bigger, a camel or an elephant? 낙타가 클까요? 코끼리가 더 클까요? 코끼리가 더 크겠죠? 예, 좋습니다. 자, 자전거면서 이렇게 자, 휙! 슛! 어때? 네, 꼬딩뉴스입니다. 예. 근데 이 게임은 굳이 설명 안 해도 애들이 더잘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이 프로그램, 처음에 여기서 플래시 재생 이렇게 검색해서 처음에 나온 글 들어가서 2011년 요거 들어가서 다음에 두 번째 어도비 사이트 들어가서 예, 요 주소 가서 윈도우 쓰시는 분 아마 대부분 윈도우 쓰실 텐데 이렇게 내려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하시고 요 플래시를 쓰실 의향이 있으시면 저에게 개인톡 주세요. 그러면 제가 문법과 관련된 플래시들 이렇게 압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톡 주세요. 휴일인데 또 너무 많이 이렇게 글이 올라오면 쉬는데 방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플래시 그 역동성은 이 플래시가 상당히 뛰어나니까 오늘 조깅하다가 그냥 버리긴 아깝다 플래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죠 한번더 제가 수업 시간에 고등학교 때 하반 애들하고 했던 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11점. 저는 이제 애들한테 20점 이상 되면 뭐 건빵을 이런 거할때 저는 애들끼리 경쟁시키지 않았습니다. 늘 경쟁 상대는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처음 했을 때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세 번을 도전하게 해서 가장 많은 숫자, 가장 적은 숫자, 가장 많은 숫자 빼기 해서 그만큼 건빵을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 즐거운 휴일 보내시고요. 다음 주는 닷새 근무하면 3일 또 놉니다. 연휴, 예, 연휴가. 그 다음 주도 또 3일 또 놉니다. 예, 그냥 10월 달 널널하네요. 예, 감사합니다.